20번부터 응, 오케이. 36번이었는데 37번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우리 수업할 때마다 네. 몇 번 하면 돼요? 몇 번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네. 20번 들어갈게요. 20번. 자, 20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렇죠. 너도 물론 그렇겠지만 선생님도 작은 성공이라도 해보려고. 이 불편한 시니어 영어 강의를 맡아가지고 이 지금 내 나이에 거의 한 번도 안 해봤던 PPT 교재를 만들면서 내가 편안한 거를 컴포트 존이라고 해요. 컴포트 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맨날 하던 일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나 또는 장애인 그 보호센터에 가서 뭐 사회복지 대체근무하는 거나 안 하면 나 그냥 좀 여유 있게 자고 나와도 12시면 나와.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또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또 너무 판에 박힌 일이야. 지금 변화를 주고 싶은 거야. 아침에 7시 반, 뭐 이때 막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막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고, 이 컴포트 존을 한번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무엇이라도 나는 뭐꼭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었는데,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성공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한 적다. 그렇지 않겠냐? 상식적인 얘기지요. 상식적인 얘기. 자, 갑니다. Sometimes, 가끔 가다가 you feel the need. 당신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떤 필요성을 느낄까? 투부정사. 뭔가를 피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껴요. 대시 또 나왔지요? 대안 나오는 지문 없다고 그랬지? 대 이후에 주어 안 나왔으니까 또 관계대명사의 주격이에요. Will lead to success. 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근데 out of comfort. 불편. 을 벗어나서 성공으로 이끌어 줄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자, 무언가를 필요로 해. 무언가를 필요로 해.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거라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끌어 줄. 응? 아우러브가 뭐뭐 때문에, 뭐뭐를 벗어나서, 불편한 걸 벗어나서. 불편한 걸왜 벗어나? 불편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야. 불편하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끌어 줄 어떤 것을 피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지도 모른다. 아, 말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쵸? 말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성공으로 이끌어 줄 무언가를 피해? 이건 아니죠. 성공으로 이끌어 줄 무언가를 피할 필요가 어딨어요. 그쵸? 근데 뒤에 이제 out of comfort가 중요한 얘기겠지, 그치? 아, 불편하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좀더 뒤에 내용을 봐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글쓴 사람은 졸라게 글못쓴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럼 여기 지금 피하고 싶은 어떤 일이 뭐야? extra work, 추가적인 일이지요. 왜냐하면 네가 피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을 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you are actively shutting down success. 당신이 성공의 문을 닫고 있는지도 몰라. 열심히 shutdown, shutdown 내리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이 불편해지는 걸 피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을 차단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사람들은요, 이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라 이거지. 불편해야지 성공하는 건데, 불편한 것 때문에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거.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열심히 닫고 있는 거.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므로, overcoming your instinct. 그럼 여기 지금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걸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당신의 본능을 극복하는 거. 어떤 본능? 불편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를 피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걸 즐기면 돼요, 또. 생각을 바꾸면 되지. 자, try doing new things outside your comfort zone. 명령문이 나왔네요.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try라는 단어는 try to냐, try ing냐. 조심해야 되는 거지. 뭐 하려고 애쓰세요가 아니라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지. 새로운 것들을. 응? 당신의 안락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이런 얘기지요. 그 선생님이 그런 시도해서 사회복지사 1급 딴 거야. 그거 시도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딴 거예요. 오늘 이제 끝났어요. 다. 자격증만 나오면 돼요. Change is always uncomfortable. 변화라고 하는 건 늘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It is key to doing things differently. 자, 핵심은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르게 수행하는 거래. 핵심은. 뭐 하기 위해서 다르게 수행을 해? To find the magical formula. 그 마법의 공식. 무엇을 위한 공식이야? 성공을 위한. 여기 대신 뜻이 형용사예요. 성공을 위한 그 마법의 공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르게 해 보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뭘 조심해야 돼, 이 문장에서? 2 플러스 ing 나왔잖아요. 2 플러스 ing.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1000개 나오면 2 플러스 ing는 그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라고 했죠. 빈도로 봤을 때. 이걸 2 플러스 ing 용법이라고 해요. 여기 시작하자마자 2 플러스 ing 나왔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다 이거지. 됐지요? 그러니까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일이 있는데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아유 피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야. 단지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거 없이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김연아를 되게 이제 우리 국민여동생으로 보잖아요. 또 봐도 이쁘지 않아요? 여자가 봐도 이쁘지 않나? 아닌가? 예쁘긴 예쁘지요. 근데 만약에 김연아의 그 스케이트화를 벗은 발 모습을 이 복숭아뼈라든가 발바닥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나는 못 봤지만은 보나마나 거의 괴물일 거야. 괴물. 어? 그거 보고 이런 발을 가진 여자하고 사귀어볼래요? 그러면 불편해서 안 사귈 거예요. 이 불편함 때문에 김연아하고 너가 결혼하면 넌 대박이야. 성공이야. 근데 그거를 피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지. 발이 지금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뭔가 성공을 이끌어줄 만한 것인데 그거를 피하고 싶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거지. 근데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그 외 유도 선수 중에서는 귀가 거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심권원과 하는 사람.
하도 이걸 해가지고 이거 다 달았어. 거의 탈타시피 했어요. 야, 이게 인간의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고등학교로 체육과 학생과 같이 나왔거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보통 이 정도잖아요. 그 사람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화도해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들어왔다니까. 거의 장애인이야, 이거, 이 젊은 사람들. 보통 사람의 이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 이게. 장애인이야. 기형아야, 기형아.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그런 불편을 이겨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뭔가 등간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거, 불편한 거. 그 불편한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을 극복해야 된다가 바로 마법의 공식이라는 거지. 이 마법의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르게, 해 보는 것이. 그 투담의 ING 나오면 시험 삼아 해보다 그런 뜻이잖아.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 핵심이다. 키. 됐죠? 자, 일단 모의고사에 바로 들어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한 걸로 마무리 합시다.